에릭남, 한국어의 이 발음 어려워. 자, 이 나라에서 한국어 발음이 여전히 어려운데, 자, 무슨 발음이 어렵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저는 그 솔직히 기억은 안 나요. 어. 그냥 모든 프로그램 그냥 나와서 기억도 못 하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저는 발음이 다 어려워요. 아, 저는. 아, 발음이 다 어려워서 네. 기억이 안 난다. 네. 어, 우리 김민경 씨가 얼이면 아, 디사이드 아까 이면 할 때 윤도 씨 이 정도면 한국어 늘었는데요. 아, 그래요? 아, 이건 암기하고 온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회사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사이,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디아드 사이 인터뷰하면 이면 이렇게 외워봐. 이면 이면 뒤에서 잘 안 들은 건 이명 이명? 아, 네. 자, 그 사이 한국어 좀 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아주 유명한 시옷 발음 연습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때 아, 시옷, 네. 쌍시옷 발음이 힘들다고 했어요. 아, 네. 쌍시옷 좀 힘들죠,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사실 저도 좀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쌍시옷은 저 힘든데 네.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 이야기 위딩 챌린지 이거 도전? 도전! 좋습니다. Let's go. 자, 과연 시옷 발음에 약하다는 에릭남은 발음을 몇 번이나 틀릴지 예상 횟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근데 이거 에릭남은 미리 읽어보셨나요? 아, 한번 읽어봤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쉽진 않았어요. 쉽진 않았다. 이게 네. 힌트인데 몇 번이나 틀릴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 걸 예상한다면? 그래도 10번 이하로 갈게요. 한 번도 안 틀리고 할 수는 있어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노력 좋아요. 자, 네. 우리 김미숙님이 6번 틀릴 거라 초기화요. 오늘 주제가 또 초기 있었는데. 아, 근데 뭔지 기분이 약간 이상한데요? 몇 번 틀릴 거에 대기. 보통 끝나고 하는데 미리 청취자분들 문자가 와요. 이정환님은 5번 틀릴 것 같아요. 7695번님은 8번 틀릴 것 같아요. 에릭남 파이팅. 전 10번 이상일 것 같은데 그래도 예,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딱 들으면서 읽다가 틀리면은. 이렇게 실로폰으로 같이 합시 땡을 칠 거니까 시옷 발음 리딩 챌린지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네. 초시계 주세요. 오케이. 스위스에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림 숲속에서 수사슴을 샅샅이 수색하면서 산속 샘물로 세수하며 사는 33살 미세스 스미스 씨와 미스터 심슨 씨는 식산업 종사자 김산슬 씨와 셋이서 시내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싱싱한 샥스 핀을 먹고 스산한 새벽 3시 33분 33초에 산림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괜찮았어요? 에릭남이 시옷 발음 리딩 챌린지 틀린 횟수가 0! 예스! 바이비! 와, 아까 6번 해서 저도 시작할 때 조금 불안했는데 수사슴을 사사치 할 때 조금 약간 불안하긴 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요? 입을 이렇게 계속 벌려서 가지고요. 근데 제한 시간이 네, 너무 늦게 하셨다고. 아니 근데 7038번님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0번. 오. 4444번님도 0번이요. 에릭남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 많은 분들께서 0도 있었군요. 그죠? 자, 일단 그러면 두 번째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 쏘고요. 아, 자, 우리 윤도 한국어 발음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The other side, 이면 이런 뜻도 이제 공부를 하셨던 것 같고 어쨌든. 아, 좋아요. 아, 근데 연습을 좀 많이 하셨네요. 저요? 근데 다음엔 할 때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스위스에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림숲 속에서 수사슴을 샅샅이 수색하면서 산속 샘물을 세수하며 사는 33살 스미스 스미스 씨와 이렇게 해야 돼. 스미스 씨와 미스터 심슨 씨는 아니 발음을 보는 종사자. 거잖아요. 속도를 보는 게 아니고 발음이었잖아요. 발음. 아, 그렇죠. 속도를 얘기를 하지 않았네요. 네, 속도를 얘기 안 하셔서 속도 함께하는 시어 발음 챌린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22번님이 문자가 에릭남 AI가 읽는 것 같아요. AI 에릭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